이제 오늘 모신 분은요, 효린 파파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나물생님. 네, 우리 효린 파파님은 성함은 성기홍 선생님이시고요. 고등학교 현직 영어 교사세요. 그러면서 인스타 엄청난 인플루언서십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보니까 9만 1000명, 네, 10만 명 이제 곧 찍으시겠어요? 아, 부럽습니다. 네. 저도 올해 목표가 이게 10, 10 찍는 거거든요. 유튜브 10, 인스타 10, 9만 1000. 네.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책도 있으세요, 이제. 효린파파와 함께하는 참 쉬운 엄마표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엄마표 생활 영어 이렇게 잘은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뒤쪽에는 이제 엄마표 영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설명을 해 두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론들 그리고 생활 영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보시고 인스타랑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시면 영어 교육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여튼 열심히 월요일인데 제가 그 월요병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태워 볼까요? 아침부터 불태우나요? 네, 아침에 태워야 됩니다. 네. 효린파파님도 이제 고향이 대구시고 해서 사투리가 구수하시고요. 저도 이제 고향이 대구라서 효린파파님이랑 얘기하면 사투리가 조금씩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루트들 있잖아요. 네. 한번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주시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또 가장 좋을지, 어떤 걸 가장 추천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기준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뭐 여러 개 있죠. 일단 영어 영상, 책,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이나 혹은 학원, 그 다음에 뭐 소위 기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화상 영어, 전화 영어, 그 다음에 태블릿으로 학습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전자도서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만약에 영어 능력이 되시거나 혹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부모님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인스타든 유튜브든 강연이든 활동을 하게 된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첫 시작이 뭐냐 하면 제가 중고등학생을 가르치잖아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수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네, 학원 다니는 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학원, 저는 기관을 좋아하는 사람 중한 명이거든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현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막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영어를 접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하나같이 다 힘들어한다는 거죠. 하나같이 다. 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수능의 1등급 비중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5%, 재작년은 12%, 그 대략 한 평균적으로 7, 8%, 한 6에서 8% 정도가 1등급인데 지금 현재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위 최소한 10년 이상, 최소 10년이면 최소 10년 이상 영어를 접했는데도 왜 결국은 영어로 힘들어하지? 그러면 이 다수가 힘들어 한 8, 90%가 한마디로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제가 문제점을 느꼈어요. 왜 모두 다 이렇게 영어를 10년 이상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아이들만 성공을 하는가? 영어 성적도 잘 받고 영어를 잘 구사하고 정말 소수의 아이들만 10% 미만의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쌤,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마 영어 노출? 습득 자연스러운 거?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이제 습득을 통해서 양이 확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양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 양을 채우지 못해서 참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1번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중에서 어릴 때, 물론 아이가 커가면서 뭐 어떨 때는 화상 영어도 하고 어떨 때는 원어민 수업도 하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주도하에 혹은 이제 그 주도권이 아이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가장 편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많은 매체들과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사실 원서는 도서점까지 그런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영상과 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매체가 영어권국과 현지에서 쓰는 말들이라서 아주 손쉽게 우리가 그 영어 노출 환경에서 아이의 영어 습득이 필요한 그런 양을 채워주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편하게, 그 다음에 시간대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부모와 아이가 정하면 되니까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학원만 많이 다니는데 영어 충분한 노출 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노출을 선생님 제일 강조하시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 노출이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원리 베이스잖아요. 선생님 이제 그 초등학생들 지금 지도하고 계시니까 아마 더더욱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수학의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수학은 원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더하기, 개념,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뭐 몇 개가 더해져서 3이 3개 있으면 3 곱하기 3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알게 되면, 학습을 하거나 습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곱해보거나 더해보거나 빼보지 않아도, 뭐 965 빼기 367,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정확한 숫자를 안 해보셨더라도, 근데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연습은 필요할지 몰라도 수학은 적은 시간으로도, 물론 연습은 필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하거나 빼보거나 곱해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념이나 원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경험 베이스라는 거죠. 이 규칙을 가르쳐 줘봐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주 대표적인 거, 문법 같은 경우, 주어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시제가 현재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된다. 그거를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실제로 그것을 구사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나 그걸 듣거나 했을 때 그 규칙을 적용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규칙을 일상에 이렇게 익숙하게 경험 베이스로 많이 접하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듣고 그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체계를 갖춰가야 되는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또 필요하다면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고 많이 말해보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 이 습득이라는 거에 그 핵심 하나를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그거는 바로 영어 자극. 영어 자극이라는 것은 영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영어 이제 문자 읽기, 이제 시각적인 자극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의미랑 연결되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바로 영어 습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를 하자면, 외국에서, 미국이나 혹은 다른 외국에서 우리말을 거꾸로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습득이나 학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미국에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면, 뭐 주 2회, 주 3회로 과연 거기에서 우리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일상에서 뭔가 우리말, 뭐 뽀뽀뽀든 즐거운 유치원이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지 우리말을 잘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양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습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학은 약간 연역적으로 배우는 거다. A는 B다, B는 C다 해서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착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정도만 배우면 그 다음에 뭐 100자리든 1000자리든 계산이 다 가능한데, 영어는 귀납적으로 너무 사례가 많고 예외가 많기 때문에 문법 아무리 배워봤자 실제로 말하는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많이 접하면서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정리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되는 거지, 그렇게 훈련으로 많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영어 노출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ESL, 그래서 막 밖에 나가면 막 공공기관에서 막 영어 쓰고 하면 그런 데 가서 배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영어는 완전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노출을 해야 될 텐데, 이 노출 환경을 많이 조성하시잖아요.
이때 피해야 될 거, 조심해야 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때 조심해야 될 것. 일단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께서 과거에 학습 혹은 영어를 학습하거나 영어를 접한 그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중학교 뭐 1학년이라 칩시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깜지, 빡지를 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면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 돼. 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딸딸딸딸 쓰면서 외워야 돼. 물론 이제 어떤 분들에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서 외우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우리는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능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준비하면서 항상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 풀이, 문제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영어를 접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도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정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아이가 이 문제를 왜 책을 읽고 나서 왜 항상 문제를 풀지? 가끔은 할 수가 있겠지만 책을 읽을 때도 우리말 책 읽어주는 것처럼 그냥 재밌게 읽어주면 되는데, 재밌게 듣고 보고 하면 되는데, 항상 뒤에 뭔가 이제 연계된 활동, 이제 좋게 포장하면은 연계 활동이나 뭐 독후 활동이 되겠지만 그게 뭔가가 이제 문제풀이나 항상 학습으로 연계가 된다면 아이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런 영어 정서나 영어의 긍정적인 동기나 그런 게 좀 생기기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도 결국에 공부 길게 봐야 되는데 나중에 뭐 입시 점점점 그런 공부도 해 나가야죠. 그런데 유초등 때부터 그런 것 들으면 여기 이누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영어 시간 영어 공부가 이렇게 괴롭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선생님만큼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에 영어를 그래도 뭐 항상 거의 만점 맞고 전교에서는 제일 잘하는 친구였는데. 네, 항상 수능 이제 모의고사 항상 80점 맞고 해서 이제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네, 오래 안 써서 이제 잘.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완전히 습득 방식을 전 알지 못했지만 이론을 몰랐지만 영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팝송 계속 듣고 이제 동성로 있잖아요. 네네. 대구 동성로. 네네. 대구 동성로에 저 주말마다 나가서 거기서 물건 파는 외국인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물건 파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자기 여행 돈을 구하려고 막 반지 목걸이 막 이런 거 놓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 옆에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그냥 말하는 게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고 습득이 저절로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동성로에 그런 분들이 진짜 한 20년 전에 꽤 계셨거든요. 이렇게 장판 같은 거 깔아놓고, 그분도 우리말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 옆에 그 옆에 누군가 있었는데 그게 쌤이셨구나. 매주 가서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영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뭐 학습지 제대로 안 했지만, 나중에는 고3 내내 뭐 모의고사고 다 80점 만점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습득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그 피해야 될 것도 한두 개 추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초등학교 때는 사실 지금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수치화된 성적이 성적표에 있으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영어 성적. 없잖아요. 이렇게 문장형으로 기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AR 지수라든가 SR 지수죠. 아이들의 영어 능력, 그런 수치화된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고, 또 중학생이 되면은 그 이제 중학교 이제 성적이 나오고 고등학생도 등급이나 또 성적이 나오고 이런 수치화된 게 있는데, 물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그런 이제 점수나 숫자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런 이제 아이의 리딩 레벨이나 그런 거에 목매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자 읽기는 가르치면은 그래서 좀 되거든요. 습득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빡시게 좀 이렇게 푸시를 한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가르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읽는 흉내도 내고 이렇게 떠듬떠듬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딩 레벨을 최우선적으로 해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사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대충 흉내내서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 내 아이는 좀 이제 읽을 수 있게 됐어. 이제 이렇게 돼서 그거를 그 레벨을 계속 올리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게 티가 별로 안 나지만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갈수록 그 이제 그 어려움은 아이가 느끼는 부담이나 어려움은 엄청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뭐 서술형 평가를 쓴다 아니면 실제로 뭔가 영어를 구사해야 된다. 영어가 습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힘든 거죠,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수치화된 것 그런 거 좀 주의를 하면 어떻나 싶고 또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된다면 중학교에서는 사실 또 본문 외워버리면은 성적은 잘 나오잖아요. 본문을 딱 외워버리면은 한 최소한 80점 이상 나오거든요. 저도 과거에 기관에서 제가 교사가 되기 전에 기관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또 지도하기도 했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영어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그런 또 착각을 줄 수도 있고 본문 외워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아 3년 동안 이렇게 거의 90점 전후로 받았으니까 내 아이는 영어에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게 유지가 이제 습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고2, 3이 되면은 이제 외울 수 없는 양이 쏟아지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뭔가 그때 돼서 다시 도대 되돌리려고 하면은 이미 너무나 입시의 최전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방으로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죠. 뭔가 탄약을 장착하러 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하여튼 이렇게 너무 이런 리딩 지수나 너무 수치화된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어릴 때는 이렇게 노출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는 거 이런 게 위주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뭐, 초등 1학년 하부부터 시작하라 이런 데서 공부 역량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초, 중, 고에서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에서는 중요한 것만 하면 되고, 중학교 때는 좀 숨겨진 부분만 잘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운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적 잘 통하는 방법으로 공부하거나,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입시, 수능, 수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근본 능력이 길러져야지 방금처럼 지문 외운다든지 선생님이 37쪽 두 번째 줄 나온다 그거 외워가지고 성적 받아서는 입시에서 절대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점수에 너무 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방송들 들으시면서 좀 시야를 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콩나물 선생님 성격이 외향적이었나봐요. 아닙니다. 저 전혀 저 완전 아이고요. 근데 이게 좋아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막 영어 팝송 듣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막 말하고 싶은데 주변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지만 저희 때는 중학교 때 ABC 처음 배웠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할 데도 없으니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어 정서. 아, 영어가 참 재밌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루 이틀 시킬 거면 막 혼내서 시키면 되는데 10년 넘게 해야 되니까 결국 좋아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완전 아이도 좋아하면 이가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네. 선생님 그래서 이 영어 노출 이런 관련돼서 좀 강연도 하시고 코칭 과정도 진행하시는 걸로 아는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 제가 그 진행하고 있는 영어 강연과 코칭이 있는데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연령별로나 이런 큰 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기관이 필요하면은 뭐 언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책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이 중요한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접근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이고 어떤 게 활용할 만하기 괜찮은 영상이고 그렇지 않은 영상들. 그 다음에 영어책만 해도 사실 여기 지금 저희 집에 다 꼽혀있는 게 영어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는 그래서 이런 영어책들 중에서도 어떤 책이 내 아이한테 맞는 책이고 이제 활용하면은 좀 잘 통하는 이제 소위 이제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책들 이제 그런 거 하며 그 다음에 그런 영상이나 책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세세한 방법들을 제가 강연과 코칭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면 신청하실 수 있고 강연 두 번에 그 다음에
상시 1대1 영어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영어 노출 환경 조성해 보시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궁금증이 처음에는 잘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 영상 보여주고 책 좀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궁금증이 생기시면 이제 거기에 또 질문 남기셔서 상세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고 책도 영어 책 큐레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아이의 성향이나 그냥 그런 코드나 내 아이가 잘 보는 책들, 잘 안 보는 책들 그런 거 살짝 귀뜸해 주시면 제가 어떤 책들이 아이에게 잘 어울리는지 아이의 취향과 코드를 고려를 해서 영어 수준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추천해 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제 인스타 계정 프로필 링크에 오시면 신청 가능하니까 신청하시고 이미 벌써 지금 6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진행했고 아마 6기는 거의 이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분, 4분 정도 더 신청하실 수 있고 8월에 7기 하니까 그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인스타 있거든요. 인스타 들어가셔가지고 쭉 보시면 이런 책 큐레이션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조성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질문 고학년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요. 마침 다음 질문이 딱 그겁니다. 비슷한 내용이요. 선생님 엄마표 영어 로드맵 미취학 초중초고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짜서 해줘야 될까요? 그 다음에 질문에서 고학년이 되었는데 영어 노출 많이 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따가 고학년 얘기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런 뭐 엄마표 영어라기보다는 부모 처음에는 부모님 주도하에 여기 엄마표라고 하면 이제 엄마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주도하에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영어 노출 환경을 같이 조성해 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미취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미취학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영상과 책으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어떤 책이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이런 책으로 하면 이런 종류의 책을 활용하시면 괜찮다는 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릴 때부터 사실 가장 포인트가 제가 아까 슬쩍 말씀드린 게 영어 소리나 영어 자극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걸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게 영어 영상이고 그 다음에 영어 책이고 영어 책도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쌤이나 저나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영어 원서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갱지로 되어 있고 이런 원서만 떠올리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뭐 한 페이지에 단어가 한 단어씩 있는 것부터 읽어주기 아주 쉬운 그런 것들부터 이제 책들이 많고 어차피 우리가 그림책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 그림의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보면은 요즘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수준별로 조금만 이렇게 찾아서 아이의 코드를 읽어서 아이가 뭐 아, 내 아이는 자동차를 좋아해, 내 아이는 공주를 좋아해, 내 아이는 뭐 이런 걸 좋아해 뭐 이 정도야 생활하시면서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네, 어릴 때부터 활용하시면은 쭉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쭉 하시다가 이제 한번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기간이 한 아이가 6, 7, 8, 9세 때 그때 문자 읽기를 겸하면은 아주 좋겠죠. 6세는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건 아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아이들은 문자 읽기를 좀 빨리 하려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의 성향이나 그런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대략 제가 권해드리기는 한 7에서 8세가 좀 적기인 듯 보입니다. 이 영어 문자 읽기 할 때. 왜냐하면은 우리말 문자 읽기라는 게 영어가 훨씬 더 우리말보다 한글보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 모국어인데 이만큼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이 듣는데 우리말도 아직 못 읽는데 영어를 읽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한 7세 전후 늦어도 한 9세 전에 초등학교 3학년 가기 전에는 문자 읽기, 영어 문자 읽기를 시작을 해서 아이와 약간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어 영상이나 미취학 때부터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쭉 노출해 주시다가 6, 7, 8, 9세 때, 그때가 되면은 영어 문자 읽기를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일단 미취학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넘어가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똑같아요.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뭔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완전히 동일하게 그 동일하다는 게 세 살 때, 네 살 때 보던 책을 동일하게 활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을 활용하되 안에서는 아이의 영어가 습득됨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나 그런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겠죠. 어릴 때는 아주 쉬운 깍꿍책을 봤다면 이제 한 8세쯤 되면은 이렇게 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책들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방법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시되 영상도 책도 이제 쭉 활용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문자 읽기를 7세 전후에 한번 해보시면 이제 문자 읽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제 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는 뭐냐면 선생님께서 아마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공교육에서 영어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시잖아요. 일주일에 2차시면은 일주일에 두 번 수업하고 그 다음에 매 차시마다 40분이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러면 이제 40분씩 두 번. 물론 이제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짜다 보니까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배정된 것인데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문자 읽기나 영어 습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영어만 생각하면 조금 좁은 견해이고요. 사실 국어도 마찬가지고 학교 수업만으로 국어의 문해력을 기를 수 있나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겠죠. 수학 수업만으로, 체육 수업만으로 아이가 축구나 혹은 배드민턴을 잘 할 수 있느냐.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 이외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병행했을 때 이게 아주 좀 이렇게 그물에 모든 것이 걸리는 것 같은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문자 읽기 시작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한 아이가 문자 읽기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은 학교 수업 양이 1주당 80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대지는 마시고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런 책을 가지고 음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영어 노출,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 등을 통해서 영어 노출은 꾸준하게 하시되 그다음에 영어 문자 읽기 훈련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네, 고학년까지. 네네네, 좋습니다. 네, 네네네.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제가 제 책을 안 들고 왔는데요. 그 제 책 뒤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 제 책 뒤에 보면 상위 0.1% 대한민국 상위 0.1% 영어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전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 말고 이전에 있었던 고등학교가 공부를 좀 많이 잘 하는 학교거든요. 이렇게 좀 대구에서도 상위 경북고등학교라고 아마 아시지 싶은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 막 수년 동안 다녀 거의 10년 이상 동안 영어를 접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이제 품고 제가 사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이랑 다 인터뷰를 했어요. 전교생은 아니고요. 영어를 그래도 좀 한다는 학생 한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아이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들이 기억나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인터뷰 내용이 기억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어떻게 어릴 때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전후까지 영어를 습득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를 정말 기똥차게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아이는 정말 뭐 그냥 거의 원어민이다 혹은 준 원어민이다. 외국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가지 않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뭐죠? 선생님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영어를 기똥차게 하는 아이들 네, 결국에는 노출 아닌가요? 계속 읽고 특히 많이 네, 읽고 네.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좁게 들어가면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초등학교 때 영어 책을 참 많이 읽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말도 똑같을 거예요. 국어를 정말 이렇게 논술을 잘하거나 혹은 우리말로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거나 독서의 힘이 있는 아이들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영어도 똑같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대략 한요 초등학교 이제 그 아이마다 다르겠죠. 그 시기나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정말로 영어 책을 재미있게
본인이 원해서 많이 즐기면서 다독했는 아이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학생들한테 네가 지금 이렇게 영어를 쌤이 보기에는 잘하는데 이렇게 이런 수준을 잘하는데 너의 이 영어 능력의 근간이 무엇인가? 이 실력의 어디 실력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70%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 선생님, 제가 요즘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에서 제가 기술하는 단어들은 중고등학교 때 외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려면은 영어의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로 영어를 잘하게 된 건 그 실력을 쌓은 건 초등학교 때 영어 독서를 통해서였습니다라고 학생들이 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무작위로 학년도 사실 다 다르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대략 한 70% 정도가 초등학교 때 영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드맵으로 돌아가자면 초등학교 중학년 때까지는 중고학년 때까지 영어 책을 아이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든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건 주의사항이지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좀 이따 소개해드릴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이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접근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 책을 아이가 읽든 부모님이 읽어주시든 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저학년 읽든 뭐 언제 읽든 간에 여기 있던 이제 몰랐던 단어들을 매번 책마다 정리를 하고 이 책에 관련된 어떤 뭐 이렇게 짜임새 있는 독후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끔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거의 다수의 책에 의해서 이 책을 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lizard라는 말을 네가 스펠링을 외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학습을 겸해서 접근한다면 결국은 아이가 이걸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 장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문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을 읽고 나면 엄마가 또 이거 외우라고 할 텐데 이게 한두 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6개월, 1년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아, 이제 안 하고 싶어. 어차피 이것도 엄마 외우라고 할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충분히 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는 미취학과 초등, 초, 중학년까지는 너무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많이 듣고 보고 읽는 이런 유창성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면은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영어 노출, 영어 습득에 필요한 양 확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양 확보는 정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테스트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가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양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저는 또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똥차게 잘하는 건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말 굉장히 잘한다는 것은 이 구어 베이스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입말만으로는. 아, 결국에는 맞아요. 이게 막 입으로 나오는 말은 좀 체계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들으면 저장이 잘 안 돼요. 우리 뇌가 문자랑 같이 인식을 했을 때 이게 저장이 확실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책은 굉장히 표현이 정선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똥차게 원어민처럼 뭔가 올바른 표현, 정확한 표현 이런 것들 좋은 것들 표현들 잘 하려면 결국에는 책에서 그걸 계속 습득해야지 말만으로 계속 들으면 이게 기똥차게 수준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하고 넘어가죠.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이게 사실 에바입니다.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리 소위 챕터북이라고 하죠. 이런 책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읽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3, 4학년이지만 아직 이제 문자 읽기 걸음마를 떼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접근법은 비슷하다. 안에 있는 활용 자료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즉, 5, 6학년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는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열대우림에 동물을 그냥 완전히 풀어놨다면, 이제 혹은 우리가 항상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섬세한 근육을 만들어갈 때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교에서도 사실 초등학교 4학, 3, 4학년 때부터 이 스펠링의 정확성을 요구하긴 하잖아요. 쉬운 단어부터.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필요하다면은 단어도 좀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할 수 있죠. 매번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좀, 요 부분은,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9학년 때. 요게 바로 뭐냐면 문법입니다. 문법을 한번 뗀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한번 훑어본다. 근데 이 초등학교 9학년 때 하면 좋은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미취학 때부터 초등학교 초중까지 쭉 이렇게 접했다면, 머릿속에 우리가 말해보라고 하면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영어 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암묵적인 문법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he likes인데, he like라는 표현을 들으면, 뭔가 이거 틀렸는데, 여기 s 붙여야 되는데, 라는, 그럼 이게 왜 그래? 라고 아이한테 설명을 해보면은, 몰라, 나 잘 모르겠는데, 이 he 다음에는 likes를 써야 돼. 라는 이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이 바로 암묵적인 문법 체계, 영어 체계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있는 상태에서 문법이라는 것을 거기에 초등학교 한 6학년 전후가 되면 한번 씌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 규칙을 그냥 선생님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단순히 배운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씨앗은 갖고 있고, 그런 책을 일단 문법책이나 어떤 뭐 강의를 듣든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문법을 배우게 되니,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게 이런 것인데, 그럴 때만 S를 붙이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다 알고 있던 건 이렇게 규칙화해 나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귀납적인 과정인 것이죠. 사례를 통해서 수년 동안, 다년 동안 많이 듣고 보고 읽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문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문법 학습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중학교 가기 전에 한번 훑어보면, 중학교 때 가서 좀 이렇게 덜 괴리감 있게, 이렇게 뭔가 난이도 점프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들고, 그 다음에 이 문법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 한 번에 뗄 수 없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영문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 9학년 때는 이렇게 용어 정도, 그 다음에 아주 굵직굵직한 그 정도만, 맛만 보고 넘어간다. 그 다음에 영문법이라는 것은 중학교 영문법이 우리 교육 과정에서 전부예요. 고등학교 영문법이라고 해서 뭔가 특이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학교에서 다룬 영문법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학교에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니, 이제 그거에 예열 정도로 보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9학년 때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이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영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9학년 때 어떻게 보면 영어를 좀 시작해야 된다, 혹은 영어를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방법은 똑같지만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초등학교 9학년이 될수록 부모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중학교가 들어가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 너무 이제 초등학교 중1 들어가기 전까지 뭔가 영어를 어떻게 해서 뭐 소위 뭐 어떻게 떼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이런 조급함 때문에 어쩌면은 좀 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학습을 하게 하신다거나, 너는 아직 영어 단어를 모르니까 하루에 3, 40개씩 외워, 이렇게 많은 양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 방법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제가 안심을 하실 수 있는 제가 당근을 드리자면,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시간이 많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에 오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제 입시의 최전선에 있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학이나 국어가 더 비중이 커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서 태연하게 영어 영상 보고, 이제 뭐 아이들 다 수행평가 준비하고 있는데 나 영어 원서 좀 읽고,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9학년이라 할지라도 차근차근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뭐 처음에는 리더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책일 수도 있고, 아이에 맞는 쉬운 챕터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2 후반이나 중3 초반까지는 단연이 존재하잖아요. 여러 해가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독서량을 확보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때 아이한테 너무 푸시해서 오히려 영어에게 더 멀어지는 그런 길보다는 아, 지금 네가 읽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고 아이에게 맞는 영어 책을 찾아서 많이 읽게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느리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중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중반이나 후반이 되면은 아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영어 책을 제공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준 게 참 잘한 일이구나를 그때 가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머릿속에 영어라는 게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능력이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중간에 학습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주된 중심은 영어 책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하루에 막 이렇게 한 시간 넘게 막 영어 영상을 보는 게 힘들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그 가정마다 아이의 그런 스케줄이나 루틴마다 다르겠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씩 활용하시면서 듣기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어 책을 통해서 많이 읽게 영어에 좀 재미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영어 독서에 재미를 붙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엄마표 영어가 결국에는 우리가 또 입시를 잘 하려고 하잖아요. 입시 영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입시 영어랑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엄마표 영어와 입시 영어가 다르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영어라는 게 동일한 문법이고 동일한 어휘고 동일한 발음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영상 보고 책 읽는 영어랑 시험에 나오는 영어랑 다르면 뭔가가 이게 다르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어는 다 동일하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접근법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아이들은 본인이 정말 구사를 영어를 잘 구사하고 잘 들을 수 있고 영어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당연히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것이고 시험 공부를 해도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굳이 이 차이점을 하나를 가지고 온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랑 국어 영역, 우리 수능에 나오는 국어 영역이랑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일상에서는 뭐 효리나 뭐 해라, 엄마 뭐 이것 좀 해줘, 뭐 쇼핑하러 가자, 뭐 아, 대박이야, 뭐 쩐다 이런 말을 쓰지만 시험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어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이전에 모든 체계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의 체계랑 시험에서 나오는 뭐 지문이든 말이든 영어 듣기든 그 체계랑은 모든 것이 동일하니까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말도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초등학교 이제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그다음에 중학교 일부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영어 노출이나 습득에 그런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 학습은 중간중간에 병행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릴 때는 학습이 거의 없겠죠. 나중에 갈수록 학습이 조금씩 생기긴 생기겠지만 이런 영어 노출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 쭉 유지하시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단어도 외우라고 하고 문법 수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얹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영어 어휘도 조금씩 이제 그때 돼서는 영어와 우리말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좀 더 폭발적으로 왜 영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영어 어휘를 좀 더 이제 얹어가는 것이죠. 이제 찐 정교한 실력들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얹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자체로 놓고 보면 당연히 다르면 안 된다, 그죠? 당연히 같은 네. 거고 제가 질문 드렸던 건 그거였어요. 엄마표 영어는 바로 이제 습득 베이스, 학습을 최소화하는 거. 입시 영어는 아무래도 학습이 여기다 추가가 되는데 결국에는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베이스를 튼튼히 한 상태에서 문법이나 어휘를 얹으면 결국에는 입시 영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언어 시작은 듣기잖아요. 결국엔 듣기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듣기 귀를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요? 네. 이 듣기의 귀를 한마디로 귀 뚫어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쉬운 말로. 귀를 뚫어주려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어 소리의 음역대에 좀 친숙해야 돼요.
우리말의 음역대와 영어 음역대가 다르거든요. 제가 정확한 주파수가 뭐 제 책에 살짝 언급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주파수가 달라요. 공통 이렇게 맞물리는 주파수. 우리는 이렇게 우리말을 쭉 쓰고 있는데 이게 저음에 가깝거든요. 근데 영어는 무성음이 많다 보니까 이 음역대 자체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소리 자체가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말과 딱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소리에 친숙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들으면은 귀가 뚫린다라는 말은 듣고 무슨 말인지 안다라는 말이잖아요. 단순히 듣고만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귀가 뚫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그 소리, 들었는 소리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그 의미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요게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영어 영상이 최적의 아이템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어 영상이 어떻게 보면 귀 뚫는 데는 영어 영상이 최고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제 많은 영상들을 활용하지 못했고, 이 VCR이라고 하죠. 비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뭐, 라이온 킹이나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나 녹화를 뜨셔가지고, 아니면 대여를 하셔가지고, 수십 번씩 보고 그랬었거든요. 미녀와 야수 이런 거.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춘다. 그때 뭐, 댄스가 나오거나 투어리 나오면 이렇게, 아, 이렇게 뭐, 돈다.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의미를 추측, 연결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어 영상들,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영상들을 통해서 귀가 서서히 뚫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그런 머리의 영어 지식이나 그런 영어 소리들이 익숙해지고, 영어 소리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영어의 그런 블럭들, 영어의 단어들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어의 음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영어 책을 보고 아이가 이제 부모님께서 읽어주시기가 힘들다면은 영어 음원을 틀어주시고,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도 보조 수단으로서 같이 귀 뚫는데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네. 영어 소리 자체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좀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음원을 통해서 그 의미까지 영상 보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의미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귀를 뚫어주자라고 하셨고요. 영어 영상 시청할 때 좀 주의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미디어다 보니까 어떤 점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네, 일단 쭉 한번 나열해 보면 일단 아이가 책임을 가지고, 아이가 권리도 있지만 약간의 책임을 가지고 아이 주도적으로 영상을 활용하는 게 어린 나이부터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육아와 약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나 이거 더 볼래. 물론 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나 이거 더 볼래. 엄마 안 끌래. 그다음 엄마 몰래 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릴 때부터 영어 영상을 처음 활용할 때부터 그때 아이가 무엇을 알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끌 때는 아이가 리모컨으로 끄고, 영상도 고를 때 부모님과 같이 고르시고,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주도성 가지고, 그다음에 서서히 이런 시간 개념도, 아이가 처음에 뭐 한 30개월 앉혀두고 한 시간만 보는 거야 이러면 당연히 아이가 모르죠. 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한 이 정도 보면은, 에피소드 한 두 개 세 개 보면은 이제 오늘은 뭐 이제 끝나는 거야, 오늘은 다 본 거야,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타이머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체 시청 시간 알림이 있거든요. 시청 중단 시간 알림, 그런 걸 이제 설정에 가면은, 일반 설정에 가면은 누구든지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런 자신의 영어 영상 시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약간 그게 메타 인지에 가깝죠. 이렇게 자신의 영상 시청을 그냥 단순히 보고 엄마가 끄라니까 끄고 그게 아니라,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본 거야. 그 다음에 아,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영상은 좋은 영상이야. 이런 영상은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약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대화와 지도를 통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적 자율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DVD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점은 없겠지만, 저는 사실 DVD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너무 구시대적인, 물론 여기도 이제 활용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DVD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현재 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어려운 길을 가시고 계시지 않는가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쉬운 육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 제한적 자율성이 뭐냐면은 아무 영상이나 막 클릭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처음에는 부모님과 같이 고르시는 거죠.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재생 목록을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상을 추가해 두시면은 관련 영상 없이 그 재생 목록 순서대로 쭈쭈쭈쭉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런데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영상을 볼지 그 이전에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예를 들어서 페파피그를 좋아한다. 그러면 페파피그 중에 오늘 뭐 볼래? 미리 이제 이야기 물어보는 거죠. 오늘 뭐 볼래? 아이가 페파피그. 오늘 나 페파피그 볼래? 오늘 나는 뽀로로 영화 버전 볼래? 그러면 그렇게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오늘 뭐 볼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이가 그럼 이제 그거를 부모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그러면 이제 페파피그 그 유튜브 공식 채널에 들어가서 뭐 볼래 쭉쭉쭉쭉 그러면 재생 목록에 추가해두고 쭉 재생 그러면은 관련 영상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가 고통받을 일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습관화 되면은 사실 한 6, 7세쯤 되었을 때 한 3, 4, 5세 때 여러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해보시면은 6, 7, 8, 9세가 되면은 이미 1시간 전후로 끄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네 물론 한 번씩 고집은 피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쳐두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 이 정도면은 뭐 나 좀 봤어 이미 아이가 어느 뇌에 쭉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시청에 관련된 모든 이런 미디어들을 본인이 좀 통제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영상도 사실 미디어잖아요. 이런 스마트 기기이고 그다음에 태블릿이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저는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도 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와 매체 기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더 이게 심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안 좋게 보기보다는 어쩌면은 좀 더 현명하게 아이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너무 많으면은 줄이는 것도 경고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지도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찾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네가 검색을 하고 싶으면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페파픽이라고 이야기해봐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런 올바른 미디어 활용의 그런 접근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어 영상은 그렇게 해서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자면 아이가 이제 요 부분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신데요. 아이가 영어 영상을 보는데 자신의 수준보다 어려운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부모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아이가 아직까지 영어의 걸음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데 이 영상을 뭐 보면은 아이가 다 이해를 하는가? 라고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있으실 때 첫 번째 접근법은 일단 첫 번째 믿고 그대로 둔다입니다. 웬만하면은 아이가 잘 보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 뭐 등장인물이라든가 주된 거기에서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그런 사물들이나 어떤 동작들은 듣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고 왜냐하면 아예 이해가 안 되면 안 볼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너무나 아이의 영어 능력과 이 영상의 이 갭이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매번은 아니더라도 아 효린아 제 딸이 효린이니까 효린아 네가 보는 거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 아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이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닌 정말 재밌게 보더라. 그 오늘 어제 봤던 거 너무 재밌게 보던데 아빠도 너무 내용이 궁금해 라고 하시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아이가 봤던 내용을 한번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번 물어보면은 그것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가끔씩 한 뭐 한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혹시나 불안하시다면 그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한적 자율성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늘 설명하는 거를 네. 너무 한 단어로 잘 표현했어요. 이거 제가 좀 갖다 써도 될까요? 요 단어. 아, 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한번만 써드릴게요. 네, 농담이고요. 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맨날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네.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정확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